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폭스바겐 후폭풍, 배터리주 시총 이틀간 12조 감소입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2위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각형 배터리를 도입한다는 발표 여파로 배터리주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배터리 3사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 LG화학의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각각 1,468억 원, 1,459억 원으로 코스피 1, 2위였습니다. 배터리 3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136조 4,921억 원에서 어제 종가 기준 124조 4,107억 원으로 12조 81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네, 폭스바겐 사태가 우리 또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주를 흔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이 파워데이에서 네. 발표가 나왔는데요. 2023년까지 유럽 내에 배터리 공장 6곳을 짓고 독자 규격의 각형 배터리를 제조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차량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 큰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나온 전략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폭스바겐의 전략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화 및 증설의 목표를 2030년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물론 영향을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추이도 2030년 기준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거였죠. 6개의 공장을 더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독일 스웨덴을 넘어서 뭐 체코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어떤 6곳에 유럽의 안에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재화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세 번째로는 단순히 그 증설을 넘어서요.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 있는 석유 기업과 그다음에 최대 전력 회사와 손을 잡고 뭐를 짓기로 했냐면은 바로 그 급속 충전소. 그러니까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게 무려 한 1만 8천 개의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증설을 넘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조성까지 나섰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배터리 셀을 이제 새로운 배터리 셀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2030년까지 전 차종의 8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80%의 새로운 배터리 셀 한마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형의 배터리 셀을 장착하기로 했다. 근데 이 각형은요 중국 기업이 정말 잘하는 배터리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위한 중국 시장의 진출을 더 확대하기 위한 폭스바겐의 미래 전략 방향이다라고 네. 보았을 때 그러다 중국 보니까 시장 진출은 뭐 이렇게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그럼요. 예. 예.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폭스바겐의 장기 미래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는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우치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주가는 미래의 어떤 영향을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은 참 공식적으로 인구가 14억 넘는데 네. 이런 내수시장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맞습니다. 나라입니다. 뭐 예상하지 않은 바는 아니죠. 각국이 이제 뭐 다양한 밸류체인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네.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더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맞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들 가운데서는 SK이노베이션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SK이노베이션은 이제는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형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이 각형을 나서겠다라고 했을 때 뭐 역시나 주가에서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전세적으로 봤을 때는 각형이 한 49%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파우치형이 한 27%, 원통형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다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SK이노베이션의 최대 매출처가 현대기아차, 다음에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네. 폭스바겐의 고객사를 잃어버리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매출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적으로 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네.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빠르게 뭐 좀 각형으로 바꿀 수는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네네. 근데 뭐 유럽 내부에서 내재화를 하고 중국 CATL 쪽으로도 주력으로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네네. 참 답이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네. 폭스바겐이 자립을 선언했고 또 네. LG와 SK는 아직 소송 중이고요. 어렵게 네. 상황이 흘러가네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 국제무역위원회죠.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 이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SK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 LG가 주장했던 자신의 그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했던 주장했던 11개 부분에 22개의 영업비밀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금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 굉장히 그 미국 시장의 진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증설이나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라 본다면 18년도에 폭스바겐 수주할 때 그때 이 이슈가 한번 있었죠. SK가 사실 수주전에 참여할 규모는 안 됐었는데 수주를 따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그 ITC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한마디로 가격 경쟁, 경쟁사의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가격을 형성할 것인가는 네. 자료를 가지고 사실 뛰어들었다. 이런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이걸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소송전을 끌고 가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거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주 전에는 경쟁업체 입찰 가격이 사실 뭐 그럼요. 아주 기밀인데 네. 정말 네. 이게 지금 분쟁이 되고 있네요. SK가 매우 강력하게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SK 내부적인 또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만약에 효력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그대로 되는데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장을 뭐 접어야 되나 이런 네. SK가 접겠다고 발표를 하는 그게 이게 약간 바이든 예. 행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예.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조지아주에 이미 1, 2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2020년에 1공장, 23년도에 이제 2공장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그냥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치권에 이제 어필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거부권을 과연 행사하겠느냐, 뭐 분위기는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좀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유럽에서 폭스바겐이 배터리셀 전기차를 내재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시장으로 흘렀던 여러 가지의 장비, 소부장이라 얘기하는 이런 어떤 장비들을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표한 상태고요. 대표적인 게 TSMC, 대만 반도체의 생산을 이제는 애리조나주에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이제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에 백악관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히토류죠. 80% 의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호주 쪽으로 이제 또 다변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만들도록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국 안에서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K 쪽으로 좀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K가 조지아주에서 이미 생산을 위한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부할 수 없는 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증설하고 노동자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일자리 부분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스탑, 거부권을 네. 안 하게 되면 스탑하게 네. 되잖아요. 일자리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네.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 세계 대통령들의 목표는 일자리입니다. 그럼요. 경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은 일자리라는 네. 점에서 SK 쪽에 좀 유리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배터리 이 상황들이 이 국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경쟁 구도, 네네. 중국과 유럽이 손을 좀 잡는 분위기에 네. 이제 미국 쪽은 쿼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쿼드에 우리나라도 좀 참여를 해달라라고 네네. 공식적인 얘기를 오늘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맞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회담이 있어서 네네. 자 과연 미국 쪽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SK 희망대로 갈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뭐 재검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화당 텃밭인데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를 버릴 것이냐. 현재 조지아주 주지사도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뜯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복잡한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년 만에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함께 방문을 했고요. 맞습니다. 오늘 장관 회담과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도 미국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줄지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네요. 유망업종으로 또 인기를 한 몸에 받았었던 탈탄소 업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배터리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 판단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건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급격하게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역시나 주가는 사실 회복된다라고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보다 지금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당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LG화학이 1.4% 정도, 삼성 SDI는 2.2% 정도, SK이노베이션 1.9% 하락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의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 폭스바겐의 이슈는 더더욱 우리나라의 배터리주의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파괴력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의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입니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굉장히 그 이번 연도 들어와서 한 8.7% 평균적으로 좀 빠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솔루션이 한 8.4% 이번 연도 들어와서 빠졌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태양광 관련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또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OC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오른 부분도 있어요. 그거 봤을 때 이제는 폴리실리콘 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OCI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이번 연도 들어와서 순매수했던 종목들 가운데 살펴보는 OCI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 폴리실리콘 부분에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정부의 주요 정책, 탈탄소 정책에 부합하는 배터리와 또 여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흐름 짚어봤고요. 이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에 또 미중 견제 상황들도 함께 또 녹여낼 수 있는 이슈였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